퇴직한 검사들이 기업에 취직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명 전관예우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퇴직 검사들이 이번엔 법률 고문이라는 편법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무려 9개 회사에 고문을 맡은 사례도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검사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퇴직 후 3년간 기업체 취업을 일부 제한받습니다. 지난 2014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일명 전관예우방지법 때문입니다. 법 시행 이후 퇴직 검사가 기업체에 취업한 횟수는 19건에서 7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퇴직 검사가 법률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들어간 횟수가 15건으로 늘었습니다. 퇴직 검사들이 전관예우법을 피하기 위해 법률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편법 취업하는 겁니다. 고문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고문료 등을 기업체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기업체를 위한 부당한 로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전고검에서 퇴직한 A 검사장은 무려 9개 기업에서 법률 고문으로 위촉받습니다. 수원지검에서 퇴직한 B 검사장 역시 퇴임한 지 1년도 안 돼 3개 기업에 법률 고문을 맡습니다. 퇴직 검사가 전관을 이용해서 법률 고문 등으로 취업을 한다면 검찰 수사에 많은 방해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 측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